우선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얘기는 우선 도전하라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망설이지 말고 우선 도전해줬으면 좋겠고, 무엇보다도 이번 틱톡 이 스포트라이트를 통해서 어떤 뮤지션이나 어떤 가수를 꿈꾸는 분들이시나 분들이나 그 글로벌 무대에 서는 걸 다 목표로 삼고 꿈꿔오는데, 이번 이 프로그램이 그분들에게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. 네.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지원자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응원이 또 돼야 또 많이 참가하고 끝까지 함께 달려나갈 것 같은데요. 윤도현님께 여쭤볼게요. 그 응원 한 말씀 짧고 그렇게. 네. 그냥 하고 싶으면 바로 지금 하십시오. 네. 하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하고 싶으면 하라. 옆에 김윤민수님께도. 네, 이 오디션 과정에서 휘버쇼 힘을 빌어 탄생한 뮤지션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만의 음색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. 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글로벌 팬들 K뮤직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대한민국의 소울을 널리 알려주세요. 네, 파이팅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 응원의 말씀을 또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. 그 참가자분들께 가장 해주고 싶은 말 짧게 한마디. 그러면 지금 도전하라. 네. 아, 저요? 네. 네, 지금 도전하세요. 네. I love you. 예. 네, 여성분의 멘토브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. 그럼 이번에는요, 앞서 등단해주신 틱톡 코리아 배정현 이사님, 또 이어진 팀장님을 함께 모시고 틱톡 스포트라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두 분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정현 이사님 한 번만 무대 위로 초청이 되고요.